같이곡 친구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치국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주부터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믿음 또한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기쁨을 늘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Hello,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어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 덥다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 친구들 있나요? 덥다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어떨까요? 배가 아파요.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 말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길 기도해요. 그런데 친구들, 더워서 아이스크림 막 많이 먹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먹지 못하게 하면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맞아요. 짜증나요. 아이 하나만 더 먹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친구랑 놀고 싶은데 친구랑 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울 때도 화가 나요.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안 해! 싫어! 이렇게 하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결국엔 으앙! 하고 우나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화가 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전사님이랑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자, 말씀 속으로 슝슝! 여기는 넓은 광야예요. 뚜벅뚜벅, 뚜벅뚜벅.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40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꼬르륵 꼬르륵. 오랫동안 먹지 않아서 예수님은 몹시 배가 고프셨어요. 그때 예수님 곁으로 누군가 다가왔어요. 누굴까요?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있는 돌을 맛있는 빵으로 다 만들어 보시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몹시 고프신 예수님을 빵으로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침착하고 담대하게 사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지만 사단은 예수님 시험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곰곰이 생각하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번에는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셨어요. 예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흥! 웃기고 있네.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지. 만약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떨어지는 너를 구하실 것이다. 우하하하, 한번 해보시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까부는 사단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은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 오직 말씀으로 다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와! 예수님 진짜 대단하지요? 최고야, 최고. 그런데 사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분하다, 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에도 속지 않다니.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지? 옳지! 마지막으로 저기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겠다. 사단은 예수님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예수,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저기 저 산 밑에 보이는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한번 해보시지.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사단은 어떤 말에도 속지 않고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보며 에잇! 예수는 나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군.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도망가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배가 고플 때도 좋은 것을 다 준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 무서울 때도, 동생이랑 싸울 때도, 배가 몹시 고플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세요. 무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유치국 친구들 되기로 약속해요. 약속!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자, 예쁜 두 손 모으고 전우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요. 나도 무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유치구 친구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아주 재밌고 신나는 말씀놀이를 해볼 거예요. 모두 기대되지요? 먼저 각 가정에 보내드린 하반기 주일 말씀놀이 책 9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준비되었으면 다 같이 출발! 오늘의 활동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재미있는 풍선 게임이에요. 우리 활동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짠! 유혹을 물리쳐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부록에 유혹 3개, 성경 도안 2개, 풍선 3개, 키친타월심 또는 손잡이 있는 부채, 종이 접시 2개, 색종이, 테이프, 풀. 자, 모두 준비되었으면 시작해 볼까요? 첫째, 부록에 유혹 그림 3개, 성경 도안을 모두 오려주세요.
둘째, 풍선 세 개를 불고 유혹받는 그림 세 개를 하나씩 붙여주세요. 셋째, 키친타월 심 3분의 1 지점에 종이 접시 두 개를 테이프로 맞붙여주세요. 넷째, 색종이를 찢어 킨타월 심에 예쁘게 붙여주세요. 다섯째, 종이 접시 바깥쪽에 성경 그림을 붙여 말씀 라켓 완성! 이때 키친타월 심 대신에 손잡이 있는 부채에 성경 그림을 붙여서 완성해도 좋아요. 그럼 풍선놀이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풍선에 붙여진 유혹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두 번째, 부모님이 유혹 풍선을 힘껏 던져주세요. 셋째, 아이는 말씀 파워! 라고 외치며 말씀 라켓으로 유혹 풍선을 힘차게 쳐내세요. 다 완성한 친구들은 완성한 것을 이렇게 들고 큰 소리로 한번 말해볼까요?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요! 잘했어요! 이제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유혹을 받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